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난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난 행복해요. 사랑 샘솟으니 이 세상 부어오시는 최후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 약속함이 없어요.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난 행복해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최후도 남아요. 주와 같이 길가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할렐루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이 같던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지 피는 들판이나 봄만 볼자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모든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갈등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갈등이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계속될까?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몸이 아프고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똑같이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더구나 가정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자녀의 위기, 부부관계 위기, 또 가족들 건강 위기, 경제적인 위기, 많은 위기 앞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온 인류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의 롤 모델로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복이 어디에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가거라. 그것은 약속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은 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가나안 곳에 갔더니 그곳은 사막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곳에 있지 못하고 10절에 보면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부인을 뺏겨버리는 이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불러내셔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 교회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은 교회를 광야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불러내셨는데 교회에 와봤더니 약속하신 복은커녕 전부가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해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혔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75년 동안 그래서 살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불러낸 그곳을 갔더니 목에 타들어가고 갈증이 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애굽이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다르고 시대는 다른데 장면을 옮겨가겠습니다.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곳이 약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사막을 헤맵니다. 사막으로 불러내버리십니다. 아브라함 불러내시더니 사막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시더니 사막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갈등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약속의 자녀로 왔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자녀 때문에 이 마음의 갈등이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늘 짓누르는 천건 만건 같은 근심의 덩어리가 이 가슴 속에 맺혀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해도 해결될 수가 없는 답답한 이 자녀에 대한 아픈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따라온 여인들이 많이 울고 따라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시대는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 언제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며 그리고 이것이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재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체 기근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문을 들여다보면 방송을 접할 때 이런 것은 워낙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 해도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해도 형제가 형제 간에 싸우고 서로 죽일 듯이 원수가 되어서도 이건 일반 남의 일 같지만 우리가 치부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내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첫 계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자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17세에 이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30세에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이국 땅에서 국무총리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정치가로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파격적인 이 사람을 세우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 말씀과 13절 말씀 그리고 15절과 창세기 35장 27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을 보면 17세가 되었던 요셉의 나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꿈은 창세기 37장 7절에 곡식 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전부 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그에게 주셨는데 이 꿈을 주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나헬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아버지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어머니가 4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는 바로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베들레헴 길에서 나타가 난산을 해서 이 베냐민이 나오면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광경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배다른 형들이 있었는데 난폭하고 잔인한 형들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고 은이십에 팔아버린 바로 장본인들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란 이 요셉과 그 친동생 베냐민은 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무서운 형들의 그 눈초리, 늘 미워했던 그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이 두 형제는 지내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두 가지를 주신 순간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성경 기록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겜으로 가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13절에 아버지가 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세겜에서 너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 그곳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요셉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성경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35장 27절에는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인데 지금 요셉에게 그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세겜까지 거리는 지금 저 중동의 지형학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보게 되면 실존하는 저 중동의 헤브론과 세겜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77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지형이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전부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 외에는 도보로 가지 않으면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험전한 산을 넘어가야 했으며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열사의 사막, 전 세계에서 지옥의 사막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중동 사막입니다. 이곳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5일 내지 10일은 걸릴 것이다 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사나운 짐승떼들이 사막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 요셉의 형들이 그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을 그 형들이 미워하였더라,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미워하였더라, 이 미워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어느 정도의 미워하는 사람이었냐면 이를 갈듯이, 치를 떨듯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10명입니다. 한 명도 아닌 10명의 그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 형들은 대단히 난폭했습니다. 늘 이 요셉은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3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세겜에 너 형들이 있는 곳에 다녀오라 할 때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혀주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두 형제를 볼 때마다 어쩌면 야곱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조금도 투정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제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든가, 명수들이 있어서 갈 수 없습니다든가, 형들이 나 죽이려 그러는데 그 미워하는 곳에 제가 가면 아버지 그 형들이 그냥 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 한마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15절에 보게 되면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황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왜 성경은 요셉에게 꿈 사건을 두 번 보여주시고 바로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꿈꾸고 났더니 바로 이 요셉이 세겜으로 가는 이 사건은 이 큰 꿈의 비전을 주셔놓고 하늘과 땅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바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갔더니 고난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더니 사막에 세워놓으시고 이 요셉도 꿈을 주시고 난 후에 바로 세겜으로 보내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 생활에서 늘 그 믿음 생활이 항상 꽃이 피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사시사철 목마르지 않는 곳으로 알았더니 늘 목이 타들어가는 환경의 이 갈증, 이 고통, 괴로움, 이런 어려움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오늘 세겜으로 가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또다시 우리를 발견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37장에서 성경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그리고 25절 말씀 그리고 2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요셉이 가는 그 세겜은 어떤 곳이었느냐면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는 외동딸인데 이 딸이 세겜 추장한테 끌려 들어가서 강간당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디나의 친오빠가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형제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가는 곳이 그 세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 29절에 보면 이 세겜에 있던 남자들을 다 죽인 그들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 자녀, 아내들까지 사로잡아갔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볼 때 야곱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늘 그들은 복수를 하려고 아마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곳을 가라 그럽니다. 이곳에 갔다가는 죽습니다. 지금 더구나 창세기 37장 15절에 보면 형들을 만나지 못해서 세겜 이곳 저곳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한테 발각되면 요셉 살아남지 못합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겜은 저들을 볼 때는 우리가 철천지 저들은 원수로 알고 있는 곳인데 그곳을 아버지가 가라 할 때 이 사람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형들이 죽일 것도 그는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요셉을 그냥 두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은 그럼에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고 했을 때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무런 여기에 아버지에서 못 가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해버립니다.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능력을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이 저 시골 구석에서 양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모습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입니다. 여기에 창세기에 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장차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정리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는 그 길은 죽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죽을 수가 있고 세겜 사람에게 죽을 수가 있는 길을 죽음의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가라고 했으니까 갔습니다.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습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 예언적인 사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요셉을 통한 모형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8장 42절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오시고 싶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내려보내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그 행하신 게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보낼 때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따라서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다.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원해서 요셉이 원해가지고 세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겜으로 가려서 갔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 보내셨다. 뭐 하려고? 너 인류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길은 죽으러 오신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왜 꿈을 주시자마자 이 사건부터 먼저 시작됩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훌륭하게 자녀 키웠습니다. 명문학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이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일까요? 지금 혹 그 자녀가 나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오히려 근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자녀가 내게 큰 원수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인성 교육은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장 크게 서시려고 준비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귀신을 쫓아낸 능력도 없고 설교를 한 적도 없고 성령 한 권 기록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버지 말씀이면 철저하게 죽는 자리도 순종하고 가는 사람,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말에 부모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족은 진정 아버지와 그 아들은 가장 행복한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어느 가정이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주여 내게 항상 부모 말에 순종 잘하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항상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내셨는데 왜 이 고난의 자리에 세우셨을까?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내게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이나 근심을 하게 하심은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시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고생이나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러실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요셉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세겜에서 형을 만나지 못합니다.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도단은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지금 지형학적으로 보게 되면 거리가 약 27km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거리가 그렇습니다. 합하면 약 77km와 27km를 합치면 요셉은 헤브론 가정을 떠나서 도단까지 약 100km 이상을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그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 도단에서 이 사람은 형들한테 잡혔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은 20에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꿈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 겹겹이 고난만 계속됩니까? 그런데 그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 갔더니 여기서 또 감옥 또 들어갑니다.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 한마디도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린 소년 요셉의 속에 큰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헤브론에서 꿈을 가지고 세겜 갔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세겜에서 그는 다시 도단으로 갔습니다. 역시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을 찾아갔다가 구덩이에 던진 것은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는 것이 환경이 엄청난 고난이었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무엇이 가까이 갑니까? 국무총리의 자리로 가까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을 보면 고난이에요. 저주 같습니다. 이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사방이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점점 말씀 순종하고 갔더니 가는 곳이 점점 내게는 국무총리가 가까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 십자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곧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실 때 그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그 무덤을 통해서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고난의 자리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그 가는 길이 험준하게 보이고 험난하고 고난 가운데 가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요셉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상상 못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것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신 것이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영광의 자리로.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근원이 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길을 내가 가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내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고 가자니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요셉에게 국무총리 자리가 기다리고 있듯이 내게도 이런 영광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국무총리로 가는 자리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러 가신 그 길이 부활의 자리로 가시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 갔더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나중에 요셉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심이 지극했냐면 창세기 43장 27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때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생존하셨느냐? 항상 떠나 있어도 아버지의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좀 장성하고 사회생활에서 기반을 닦으면 내 부모님은 까마득하게 잊혀버립니다. 요양원에 2-3년만 누워 계십시오. 계시면 그 자녀들이 점점점 왕래하지 않습니다. 1년이 가도 한두 번 찾아오지 않는, 아예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상당수가 많다는 것을 요양병원에 계신 직원들은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평소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습니다. 효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효합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뭘 가르친지 아십니까? 너는 부모한테 잘해야 돼. 성경은 이 사실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성경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식이 생기지 않았을 때 이삭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에 이삭은 생기는데 이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애굽 내려갔다가 이 바로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인을 탐을 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시오.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내를.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보고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그런 본 적도 없습니다.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부전자전, 또 이런 부전자전이 있습니까?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어요.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 유전자가 어떤 것입니까? 이삭이 자기 부인에게 그랄왕 아비멜렉이 자기 부인 탐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시오.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재연을 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자식도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 기도 많이 해야 돼.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저는 뭐 이렇게 설교 때나 어디 가면 일체 제 가족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할 얘기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아이가 그때 3살인가 4살 정도 됐습니다. 제가 2시간, 3시간을 방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기도를 다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아이가 거기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서 졸고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앉아있으니까 끝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그는 훗날에 결국 목사가 됐는데 제가 그때 뭘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 아이 눈에 자기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자기도 기도해야 되고 무릎 꿇으니까 끝까지 무릎 꿇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따라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 고난의 길이, 죽음의 길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그가 국무총리라는 영광의 자리에, 이것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한 가지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에 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을까? 근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랄 때 한마디 하나님께 대꾸가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해버립니다. 그 순종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특징이 하나님 말씀이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 데려다 놓고 칼로 치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요셉의 모습이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이삭,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했습니다. 어디에? 모리아산에 데려갈 때 노인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 할 때 결박당한 채로 단 위에 앉아있는 이 이삭, 아버지가 죽이려 할 때 그는 순종합니다. 자기가 죽어도 아버지 말에 절대 불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녀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9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참 성격이 감정 굴곡이 심한 사람이에요. 감정 기복이.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그물 던지고 있던 이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을 즉시 버려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대로 순종해버립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새도록 그물 던진다 고개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겁에 타시더니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리고 고개를 잡으라 하실 때에 이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물에 찢어질 듯이 고개가 잡혀 올라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아무도 그 물 위를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떨어지자마자 이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순종해버립니다. 그때 물 위를 걷습니다. 이런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귀에 담을 소리만 귀에 담고 나머지는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아멘하고 성경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이 물은 허다란 물입니다. 거기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손 씻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 떠서 갖다 주라니까 구정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그 물 마시겠습니까? 포도주는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떠다 갖다 주는 과정에서 포도주로 바꿔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순종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달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에 와 계신다. 불시험이 오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 요셉처럼 그런 죽음의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 고난 당하는 사람, 불시험 당하는 사람 위에 와 계신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소. 그리고 요셉의 고난은 나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관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주여 내게도 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녀관계 그리고 내 가정의 부모와 자녀관계가 요셉과 야곱의 관계가 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